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리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정상들과 대응을 잡아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두어진 그런 행보를 하기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행보를 통하면서 향후에 아시아에서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각종 위협 이런 부분과 관련된 뜻에 상호 협력,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이제 내치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 정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대체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아, 대선 때 30대 장관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아마 이런 공약 추진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윤대통령이 대통령실의 2030 세대 직원들하고 직업을 떠나서 자주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에 장관 직속 청년 보좌관을 배치한다면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20명 정도의 규모의 2030 자문단을 두고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전부처로 확대하는 안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보좌역들은 각 부처 장관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요 정책에 청년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 그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특별한 약속이 없는 걸로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애국사항을 듣는 등 소통 행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트렌드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청년들과 만나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지원하는 약속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탐구라가 될 것입니다. 아, 오늘 주목할 만한 이슈는 하나는 경찰 조직과 관련된 겁니다. 정초 오늘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결재해서 경찰 통제안을 발표할 그런 예정이었는데요. 오전에 갑작스럽게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통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성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서 해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른 해안부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아침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이상민 장관은 오전 11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 조직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경찰 조직 안팎에서 제기됐던 중립성, 독립성 해소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직접 자료가 준비해 직접 점검을 들어가며 주목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앞서 사의 표명이 전해진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에 투명하는 조직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은 시야,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지금 이 상황에서 해남부가 잘하고 있다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말이 안